어린이 포교 중심 사찰로 10년째 어린이 정기 법회를 열고 있는 서울 보리사가 주인공인 아이들과 떠들썩한 축하 마당을 열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린이 법회와 함께 성장한 아이들은 청소년 법회를 창립해 미래 불교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는데요.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역삼동 보리사 대웅전에 꼬마 불자들이 오순도순 모여 앉았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에서 어린이 포교를 주관하는 사찰로 매주 일요일 어린이 법회가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올해 어린이 법회 10주년을 맞은 보리사는 15일 기념 법회를 열고 그동안 어린이 법회를 거쳐 자란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법회도 창립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어린이 법회를 거친 선배들의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부처님 품 안에서 자란 학생들은 동생들을 위해 기타 연주부터 콘트라베이스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뒤이어 어린이 법회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언니 오빠들의 공연에 화답하듯 그동안 갈고 닦은 동요와 악기 연주로 흥을 한껏 북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불교 문화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컸으니까 이제 저희가 어린이 법회에서 청소년 법회로 성장을 하고 또 새로 들어온 어린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법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법회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같이 놀 수 있는 것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몰랐던 뭐 다른 사물론이나 탁구 치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더 알고 있지만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아이들에게 법당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학습 공간이기도 친구와 함께하는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절에 오면 무조건 일요일은 법회를 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요. 이 아이들에게 미래에 우리 불교를 짊어질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좀 잘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풍족하지 못한 여건에 아이들의 발걸음이 줄어들고 있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10주년을 맞은 보리사 어린이 법회. 보리사는 어린이 법회는 물론 중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법회로 새로운 10년을 열고 포교의 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리나입니다.